에브가 1600W 골드 파워가 14만 6천원? 오 14만 7천원이라? 중고? 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충분하지? 충분하지. 어? 1200W? 어? 에이, 공포 마케팅 이런 거에 속을 리가 없지. 안 속지. 샀습니다. 저는 그런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얄팍한 상술, 공포 마케팅 그런 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제 메인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건 1000W짜리 티타늄 파워, 이 녀석은 1600W짜리 골드. 물론 티타늄이 기술적으로는 좋긴 하겠지만 깡 용량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이게 중고, 뭐 말만 중고라고 써놨지만 한마디로 채굴이겠죠 뭐. 오? 채굴? 흠? 구하러 왔구나 형. 아니야, 나도 잡혔어.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고 이렇게 따로 또 하나를 줬는데 오, 묵직하구나. 밑에 세 개랑 이쪽에 하나, 그리고 CPU 케이블 하나. 자, 케이블을 분리해보니까 그래픽카드는 9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픽카드 케이블은 8개를 주고, SATA선은 3개, CPU선은 2개, 4핀 케이블 2개, 220V 케이블이랑 그리고 24핀 케이블. 왼쪽에 있는 스티커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 큰 뭐 떡져 있는 먼지라든지 기름기라든지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쪽에 워런티 실. 나머지 부분은 네, 큰 스크래치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고. 오, 버튼 큰 거 봐. 이쪽에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엄청 커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에브카 1200 P2 같은 경우도 이쪽에 온오프 버튼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 크네. 그리고 파워 단자도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된 케이블을 끼워야 동작을 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에코 버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로팬 기능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동이 되느냐인데, 테스터기에 24핀 연결하고 CPU 8핀도 연결하고 짠! 오케이, 이상 없고, 뒤쪽에 있는 에코 스위치를 누르면 팬 동작도 이상 없고. 짠짠. 아이, 가볍다. 후, 오랜만에 청소 좀 할까? 오, 예, 먼지. 히야. 아, 그래도 밥도둑이 많이 모이진 않았네요. 깔끔. 오케이. 이쪽에 파워 케이블을 전기요금 측정기에 여기 물려놨거든요. 누가 전기를 덜 먹느냐. 윈도우 부팅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략 80W 정도, 4K 게이밍은 대략 470W 정도를 먹고 있고요. 유튜브 인기 채널 플레이신 채널을 네, 4K로 플레이를 시켜보면 대략 95W, 94W 그 정도 먹고 있네요. 제 예상이라면 제 아무리 티타늄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파워라도 1600W의 깡 용량이 더 해보면 알게 되겠죠. 후, 이거 마지막으로 뜯었던 게 언제였더라? 이거 파워 같은 거 교체할 때는 책상 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파워 교체를 하다가 또 앞면을 봐야 되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돌릴 일이 많거든요. 저는 마른 수건, 약간 두꺼운 거 이런 거 하나 깔아서 여기 위에 본체를 올려주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이쪽 면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이쪽 면 보고 네, 전 이런 편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앞쪽에 케이블을 빼줘야 되니까, 이게 파워 케이블을 이렇게 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파워 케이블 회사마다 그냥 파워 케이블을 통합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쓸 때가 안 됐나? 다 자기들 것만 써가지고 이렇게 다 바꿔야 되니 원. 예전에 에브가 1000 T2 이거 처음 샀을 때도 와, 파워가 이렇게 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600은 이만큼이 더 기네요. 에브가 1000 T2 파워, 이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제로팬 버튼을 왜 안쪽에 넣어놨냐고. 이거를 밖에서 못 켜요.
가끔 가다가 선정리할 때 이게 이렇게 잘못 눌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거 불편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파워에 달려있는 이 제로펜 기능을 쓰는 이유가 지금 이걸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빼본 지가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쪽에 펜 쪽에 먼지가 뭐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엄청 깨끗해요. 뒷판은 이 정도면 됐고 완료. 파워 온. 그치. 먼저 윈도우 바탕화면 아이들 상태입니다. 수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600W 골드 파워가 지속적으로 5W 이상 전기를 더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제 예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들 상태 5W쯤이야 뭐 아깝긴 하지만. 그러면 전기를 조금 더 먹는 유튜브 4K 시청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1600W 골드 파워가 지속적으로 10W 이상 전기를 더 먹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픽 카드를 풀로 일시키면 조금 다를지도? 슈퍼포지션 4K 3080Ti 로드율 99%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3W 이상 1600W 골드 파워가 전기를 더 먹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물론 이게 3W 정도면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하지만 이건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이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야 역시 이게 석박사분들이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골드랑은 차이가 있긴 있네요. 다시 돌아가자. 아 여기에 먼지가 생겼구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파워를 뺀 이유는 먼지를 닦아주려고 오랜만에 이렇게 빼봤어요. 이야 파워는 이렇게 가끔씩 빼가지고 먼지를 닦아줘야 됩니다. 아,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아, 큰일 났다. 안 빠진다 진짜. 이게 큰일 났다. 제발 나와줘. 됐다. 아 쉬었다. 살았다. 그래 파워라도 살린 게 어디야. 아 인생 쉽지 않구만.